춘천시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았으나 다시 찾는 춘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춘천 M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국내외 관광객 수용 정책과 그 문제점을 박민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근대 단편 소설의 진수을 맛볼 수 있는 김유정 문학촌. 지난해 이곳을 다녀간 국내외 관광객은 40만 명에 달합니다. 경춘 복선 전철 개통을 계기로 춘천시는 스토리텔링과 향토 문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2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강촌 레일바이크도 외지 관광객들에게 수려한 북한강변의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의암호의 물레길이 열리는 등 춘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소양호와 춘천호 등 4개 호수도 문화체험 관광 상품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춘천을 가로막히는 호수를 인근 시군과 광역상품으로 개발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에 오시면은 뭐 화천하고 엮어서 또 이렇게 같이 또 방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양구에 또 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철원에 가도록 한다든가 이런. 춘천시는 그동안 한류 열풍의 근원지인 남이섬의 무임승차에 외국인 관광객 40만 명을 유치했지만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기억에서 잊혀진 드라마 겨울연가의 준상의 집처럼 구름처럼 밀려오던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 모릅니다. 결국 춘천시는 올해 중국 본토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등 중국 대륙 공략에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련 지역을 공략해서 중국 관광객을 한 3천 명 정도 유치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청도 지역을 공략을 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어부지리로 열린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춘천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대계획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비전과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